안녕하세요. 전현주의 짬프골프 눈높이 레슨 두 번째. 오늘은 코킹 릴리스에 대해서 레슨을 해드리겠습니다. 저번에 우리가 똑딱이 배웠죠. 그립 잡는 법이랑 코킹 릴리스는 요 다음 동작으로 손목을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. 자, 허리선까지 그때 우리가 빼는 것까지 했었죠. 요 상태에서 이 손목을 꺾어주는 것까지 해줄 건데, 요때 이제 요 클럽 페이스 있죠? 이 헤드. 이 헤드가 내 어깨, 머리까지 이런 식으로 꺾어줄 거예요. 꺾었을 때, 오른팔이 자동으로 약간 이렇게 굽혀지는 느낌이 돼줄 거예요. 요게 지금 손목이 이런 식으로 이제 꺾이는 느낌이 코킹이에요.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, 코킹을 하다 보면은 자, 똑딱이까지 뺐죠? 이런 느낌으로 많이 빼시는 분들이 있어요. 자, 여기서 요 느낌. 요 팔꿈치로 꺾으시면 안 되고, 자, 빼서 이 손목 느낌으로 코킹을 해줄 거예요. 손은 그대로 허리선에서 클럽 헤드만 이 손목 느낌으로 꺾어 올려줄 거예요. 예, 그러면 이 클럽 헤드가 내 어깨, 머리까지 꺾여 넘어올 수 있게. 왼팔은 펴있지만 오른팔은 자동으로 굽혀지도록. 자, 와서 코킹. 요 느낌으로. 요때 이제 체크해야 될게 뭐냐면 요 페이스면 있죠. 페이스면이 내 상체 숙여져 있는 각도랑 동일해지기. 요렇게 뒤집히면은 안 되고 요 각이 페이스 각이 내 상체 숙여져 있는 각이 동일한 상태에서 코킹이 돼주는 거죠. 뺀 상태에서 코킹. 그럼 다운스윙 할 때는 이 꺾었던 거를 다시 풀어주면서, 자, 풀어주면서 임팩트 들어가죠. 요 앞에서는 뭐 했었죠? 그대로 우리 밀고 내려와서 이 앞에서는 그대로 릴리스, 손목으로 감아줄 거예요. 이때 양손이 서로 이렇게 크로스 되는 느낌으로 감아줄 거예요. 예. 요 때는 웬만하면 양팔이 펴 있는 상태에서. 요거로 제가 일단 공을 한번 쳐볼게요. 지금은 요 자세는 손목 느낌 위주로만 할 거예요. 왜 그러냐면 나중에 되면은 이제 몸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손목으로 공을 탁탁 때려주는 느낌이 없어지면 임팩이 안 생겨요. 그래서 지금은 손목 위주로, 자, 똑딱이 빼놓은 상태에서 페이스 유지한 상태에서 코킹. 요때 이제 코킹 유지해야 될 게, 이거 이따가 얘기해 드릴게요. 자, 요 상태에서 내려오면서 손목을 퉁 릴리스. 요 동작도 마찬가지로 세게 치실 필요는 없어요. 자, 와서 코킹 릴리스. 자, 이 뒤로 빼는 코킹이 좀 중요한데, 코킹이 어디로 돼야 되는지 요거 얘기를 많이 해요. 영상을 이제 이렇게 막 보다 보면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코킹 하라는 사람도 있고 뭐 안쪽으로 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말마다 다 달라요. 그래서 요건 사실은 스윙 하다 보면은 체형에 맞춰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일단 연습장에 보면 이렇게 줄이 있잖아요. 줄을 놓고서 이렇게 딱 줄 놓고서 딱 쓸 거예요. 그래서 자, 똑딱이 하듯이 뺐을 때 코킹 하게 되면은 나란히 11자가 되게. 예. 너무 이쪽으로 빼서 이런 식으로 코킹 하다 보면 잘못하면 손목이 이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꺾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. 이렇게. 너무 또 뒤로 빠져도 안 되고. 예. 쭉 몸통 앞에서, 가슴 앞에서 코킹. 예. 그래서 요 줄이랑 11자. 예. 페이스 면이 중요한. 내 상체 각이랑. 코킹하고 릴리스. 코킹, 릴리스, 요 느낌. 상체 골반이 약간씩 움직여도 되는데 리드는 팔과 손목이 돼줘야 돼. 지금은 몸 쓰는 동작을 배우는 게 아니니까. 자, 그래서 코킹, 릴리스, 요 느낌. 이렇게 연습 한번 해보실게요.